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상순 49번째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침을 맞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백내장 걸렸다고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눈 이야기 나오니까 백내장 걸리지 말란 얘기인가 이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게? 아니겠죠? 자,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열이라는 율법을 넷으로 설명해 주시죠. 넷으로 설명해 주신 뒤에 그것을 사랑 아가페로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란 그 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진리로 깨달아서 먼저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그 하나를 이웃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하나이신 그 생명, 그 하나는 하나님이니까요. 그 생명을 마음에 담게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은 어떻게 또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막연한 우리의 그냥 희망 사랑인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웃에게 흘려줄 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그 사랑을 전해줄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이제 쭉 나열해 준 게 6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첫 단어가 프로세코, 주의하라로 시작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항상 첫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무엇을 주의하라 그러셨죠? 6장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조심하라. 첫 번째, 그죠? 엘레모스네, 구제할 때 왼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오른편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니까 비진리, 율법이 아닌 진리로 구제하라 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오른손이 하는 걸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은밀한 내적인 것으로 구제를 하라 하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제를 하라는 거죠. 구제라는 단어 엘레모스네가 그 엘레오스에서 온 단어죠. 거기에 순회가 되면은 이제 그 엘레오스가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내 마음이 되면 순회라고 한다 그랬죠. 디카이오스 의를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디카이오 순회가 되는 것처럼 엘레모스네는 그 엘레오스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엘레오스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긍휼이나 자비예요. 사전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레오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긍휼과 자비.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 마음으로 가지면 이제 엘레모스네가 되는 거죠. 아,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비, 그렇지 그것이지 하고 그걸 내가 이제 내 마음에 가져요. 그리고 그걸 전해주면 그걸 구제라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긍휼과 자비를 올바로 깨달아 안 사람이 그것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라는 거죠. 진정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속에서 우리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꿈속에서 아무리 먹을 거 줘봐야 깨면 그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먹을 거 많이 만들어줘 봐야 그건 다 헛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촛불 들고 나가서
무슨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옮겨달라.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하세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건 아니에요. 뭐 정규적으로 돌려봐야 꿈속에서 밥 몇 숟가락 더 먹게 해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제하는 거예요. 진짜 엘레오스를 전해주어서 그것으로 배불리게 푸토커스의 사람들이 아 심령이 가난한 자, 결핍이 있는 자, 그걸 아는 그들이 진짜 그 양식으로 배를 불리는 거. 그것이 구제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구제할 때 조심해. 프로세코. 그러더니 이제 프로시코마이. 기도할 때 조심해.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사람이 그 하늘의 뜻대로 그 아버지를 이제 마음으로 가져서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로 시작되는 거죠. 기도가. 마음으로 가져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그걸 이제 내 안에 양식으로 가지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이게 진짜 양식이네요 하고 고백하고 또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려주는 행위 저들에게도 이러한 이해,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사랑의 이해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흘려주면 그 전체를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그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성전 안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은 성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기명들을 제조하는 곳이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곳이죠.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겉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 많은 행위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배워서 그것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바톨로게오. 정확하지 않은 말로 더듬더듬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로고스 바톨로게오. 중언부언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면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기도는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해 주시죠. 주기도문 안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해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괘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면 내가 그 용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죠. 세 번째가 금식의 문제였습니다. 금식이란 꼭 먹어야 할 것을 먹음으로 꼭 먹어야 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의 양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진리 이해의 문제를 다루는 게 금식이잖아요. 내용으로 하는 게. 주님은 올바른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감고 뭐 짓고 바르고 뭐 얼굴 깨끗이 씻으란 말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기름 바른다라는 건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거죠. 그 예수, 육적 예수를 장사 지내고 얼굴을 씻는 게 뭐죠? 프로소폰. 파님, 프로소폰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 것을 프로소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얼굴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이죠.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얼은 영이고 꼴은 모형이에요. 모양이에요. 그죠? 얼꼴. 그렇게 이제 예수를 장례 지내고 얼굴을 딱 씻어서 말씀의 표피를 잘 닦아서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이 먹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 양식을 그 올바른 양식을 엘레무순에 구제로 이렇게 넘겨줄 때 올바른 양식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진짜 올바른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네 번째가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올바로 깨달아서 이제 먼저 하늘들이 되고 그 안에 그 말씀을 담아야 그게 이제 보물을 쌓는 거죠. 그 안에 그 말씀을 담아야 진리로 담아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땅적 차원으로 말씀을 이해해서 그 땅의 행위와 땅으로서의 그 아담들의 가치 자랑에 그 말씀을 사용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땅의 보물을 쌓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의 보물인 거고 그 말씀을 땅의 것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땅의 배설물인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보물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배설물로 본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상징인 그 바리새인의 그 바리새, 파리사이오스가 히브리어의 그 파라시를 그대로 음역한 거라 그랬죠. 그 파라시는 분열하다, 나누다, 분배하다라는 뜻이지만 모음만 바꿔서 페르시로 바꾸면 분비물, 배설물, 똥 이런 말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행한 건 배설물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기가 겸손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배설물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면 그게 올바른 구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고 그것이 바로 양식이 되는 거고 먹어야 할 올바른 양식이 되는 거고 보물이 되는 거지만 그것을 표피적인 율법으로 전해버리면 엉뚱한 양식, 배설물을 양식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짓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배설물들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막 먹으라고. 근데 잘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그 하늘의 양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눈이 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성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본 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안과나 안경점에서 이렇게 자기들 광고 카피로 쓰는 것들을 제가 왕왕 보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만 좋으면 온몸이 밝습니까? 그래서 눈이라고 번역이 된 옵달무스는 그 옵타노마이의 명사형이죠. 옵타노마이는 보다 동사니까요. 제가 전에 옵타노마이는 반드시 에이드와 그 블랩보의 과정을 거쳐서 호라우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호라우는 그러니까 들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갑자기 에코가 나오니까 노래방. 이거 에코, 에펙터 좀 줄여주세요, 이거. 마이크에. 이게 옵타노마이가 안경점 앞에 가면 옵티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에이돈이라는, 에이도라는 거는 그냥 이제 거기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보여준 걸 그냥 이렇게 인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봐버리면 그게 에이도론. 그래서 이게 우상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상.
그냥 봐버리면 껍데기로만 보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냥 그 껍데기로 봐버리면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게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래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섬기는 예수로 봐버리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걸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리고 블랙보는 뭐라 그랬죠? 이 블랙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그걸 진짜 내용으로 보게 해주기 위해서 만져 보게 해주고 먹어 보게 해주고 찢어 보게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블랩보예요. 먹어 보다, 만져 보다, 입어 보다 뭐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버리면 그게 이제 호라온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이 저기 있습니다. 성전을 그냥 이렇게 봐버려. 그리고는 아 성전은 저거지.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거기 가서 율법 행하고 제사 지내고 그럼 되겠지. 그러면은 그 성전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성전을 그렇게 주었냐? 근데 그 성전을 보고 아 그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 능력을 그려놓은 거지.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지 하고 보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어. 이게 들음으로 보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호라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도는 반드시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무작정 읽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저주의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속독한다고 무슨 성경통독 빨리 읽는 게 무슨 대수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뭐 며칠 만에 한번 읽고 뭐 1년에 몇십 독을 하고 다 소용없어요. 딸딸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건 남의무타별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뭐가 달라요? 내용도 모르고 중얼중얼 하는 게. 반드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들어야 돼요. 그렇게 그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봐서 들을 수 있었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을 그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이러합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그 몸은 다른 것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을 밝혀주는 온전한 몸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눈이라 그래요. 자, 등불이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등불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반복해갖고. 요한 계시록까지 나와요. 이 등불이. 먼저 성경이 그 등불, 그 리크노스와 그 눈, 옵달모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눈이 등불이라는 말과 눈이 성해야 너희들은 밝혀주는 온전한 몸이 되는 거야 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보다시피 눈이라는 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눈은. 그런데 그 눈을 가리켜 영이라 그래요. 영. 그 눈은 영이야. 일곱 눈. 그건 일곱 영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을 당신의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 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말씀이지 율법은 무익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로고스 말이 그게 영이야. 살리는 영이고 그게 생명이야. 절대 율법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은 뭐라 그랬어요? 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라는 하나로 보지 못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세목으로 이렇게 행해버리면 그건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왜? 육은 무익한 거라 그랬으니까. 영이 살리는 거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영이 바로 눈이고 그 눈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제대로 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 아래의 말과 소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맞죠. 하늘의 말로 하늘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래의 말로 아래의 소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 어둠의 말, 아래의 것은 전부 어둠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아래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어둠은 기품의 이름, 판임을 어둠이라 하자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우리하고 합의하셨다니까요. 자, 이 기품, 태흠의 판임을 호쉐크, 어둠이라 부르자 그랬단 말이에요.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요. 그러니까 어둠이란 건 뭐냐면 아래의 그 바다, 이 아래의 것들, 그런 것들의 그냥 이름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여러분이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버리면 그 안 그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걸 알고 나면 그래야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무관한 게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어둠이 나와 무관한 게 되니까. 왜? 나는 그 어둠을 빛으로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그걸 용서라고 한다니까요.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없는 걸로 쳐주는 게 아니라 용서는. 왜? 율법은 모든 걸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용서해줘 봐야 뭐하냐고요. 아예 그거와 무관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진짜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우리는 아래의 말과 소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어둠의 말을 빛의 언어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빛, 광명한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빛이 진짜 내려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빛이 아니었어요? 빛이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이들이 그걸 빛으로 보는 이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진리고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빛이라는 단어는 전부 말과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빛은 오르죠. 헬라어로 빛은 부호스입니다. 근데 오르라는 것은 마오르라는 어떤 도구로 빛을 발해요. 그 빛이라는 건 뭔지 몰라요. 아직 발광체가 생겨나기도 전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오르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그 빛 보고 있어라 그랬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뭔지 몰라. 그리고 파자를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끝이에요, 그게. 그게 빛의 의미거든요. 뭘 시작하셨냔 말이에요. 근데 넷째 날에 가니까 그 빛을 바라는 마오르라는 게 나와요. 그 오르에다가 그 마임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맴이라는 그 문자 하나를. 근데 그 히브리어에는 그 맴이 앞에 딱 붙어버리면 그 동사가 행해지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어떤 것, 빛이 비춰지는 어떤 곳,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3절에 그 빛이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게 마오르예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진리를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오르가. 그러니까 1장 3절에 그 빛이 뭔지 넷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무슨 빛인지.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넷째 날에 가면 마오르라는 게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이제 한글 개역성경에 번역해 놨지만 그 마오르예요, 다. 학가돌, 마오르 학가돌, 마오르 학가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오르가 이 1장 3절의 빛을 비추는 도구인데 그 비추는 도구가 마오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율법서에 가면 전부 성전 안에 그 촛대 있죠. 일곱 촛대. 그 단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뭔가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이걸 비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푸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의 푸오스라는 단어는 그게 푸토커스가 우리의 영적 결핍을 이야기한다면 페네스라는 단어는 육적 배고픔, 육적 가난, 육적 결핍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빛은. 아니지, 그건 푸 내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앉혔네. 이 뒤에 이게 한 20분 동안 충격을 받고 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파가지고. 푸스라는 단어는 페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푸덴고마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해요. 근데 페미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말하다야, 똑바로 말하다. 그리고 푸덴고마이라는 단어 자체는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똑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푸덴고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마오르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이고. 푸오스, 헬라어의 그 단어도 군더더기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짓 없이 똑바로 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건 그 진리의 말과 관련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가 등대가 되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올바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빛을 비추는 완전한 몸이 된다가 22절이니까 네가 눈이 성하지 않으면 절대 너는 빛을 비추는 완전한 몸이 될 수 없어가 22절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원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어둠에 속한 아래의 것들을 위의 것으로 보아서 분명한 소리로 말할 수 있을 때 그걸 빛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진리로 보게 하는 그 능력 있죠. 그걸 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새로운 눈으로 바꿔주려고, 이렇게 뜨게 해주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눈이 올바르지 않으면 빛이 비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 광명이라는 단어를 성소 안에 그 등대, 마오르, 촛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등대가 몇 개예요? 일곱 개죠. 그래서 일곱 등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일곱 영이라고도 한다 그러네요. 조금 아까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등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의 일곱 말씀, 사바의 말씀, 일곱 언약, 그 일곱 양식, 그게 실컷 먹이다. 사바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을 맺다, 완전하다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등대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그 일곱 언약이 뭔지를 확실히 알면 그 성전이 뭔지를 밝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일곱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엉터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1장의 그 내용들을 수시로 예로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일곱, 그게 다예요, 사실은요. 그 일곱을 창세기 2장부터 다시 또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게 창세기 10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는 11장부터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동원을 해서. 근데 그 조상들에게 한 말이 뭔지를 또 몰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다시 그럼 율법으로 이제 설명해 줄게. 그러고선 율법으로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못 알아먹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선지서를 통해서 창세기의 그 말이 율법, 모세오경의 이 말 아니야? 라고 그걸 이렇게 뭉뚱그려 설명해 주는 걸 선지서라 그래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 빛이 와! 직접! 그래서 마태복음이 열려서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곱 언약, 그 말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풀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일곱 언약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버렸어요. 심지어 그거는 뭐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놓은 뭐 도쿠가 뭐 감상문이라는 둥, 뭐 전체를 요약해놓은 뭐 요약본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거 모르면요, 성경 전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소 안에 일곱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불이 확 켜져 있어야 그렇지, 이게 떡상이고 이게 향단이고 조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고 요 밖은 제단이 있고, 이걸 다 밝히는 게 그 일곱 등대라니까요. 그 말, 그래서 그건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꺼트리지 말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와전이 되어서 우리 조상들은 아낙네가 불씨 꺼트리면 아주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거는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사 갈 때도 꼭 불씨는 가지고 다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엉뚱한 데 써먹은 거예요. 꺼트리지 말라는 불씨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키면 되지, 그건 뭘. 그래갖고 이사 갈 때도요, 제일 먼저 그 불씨가 들어갔어요. 바가지 깨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그 불씨였다니까. 자, 참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나오네요. 그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일곱 등불, 일곱 영, 눈. 나오죠? 말씀이에요, 당연히.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생명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등대에는 등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보세요. 22절. 성 안에 성전을,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이 없더라.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보세요. 성전에 계시록에 갔더니 그 성전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이들이 멀리서 그 하나님, 그 성전을 보고서는 열심히 거기에서 율법의 행위만 행했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갔더니 성전은 없더래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더라 그러잖아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죠. 그 어떤 빛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빛이었고 그 내용을 빛으로 비추는 거였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비추어버리면 왜 성전이 필요하고 무슨 등이 더 필요하냐고 무슨 빛이 필요하냐고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말씀, 그 성령, 그 성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자 섬기자 힘써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알라 그런단 말입니다. 애초부터 빛이라는 개념은 어둠을 내용으로 알아버리면 그냥 그걸 빛이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 그 흑암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빛으로 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그 시작을 빛으로 열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비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빛이 확 나나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 계시가 되자 다른 빛이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모형이요? 상징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눈이라는 거, 그 등대의 그 빛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고 가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잘 읽어보면 여러분 다른 책이 필요해요? 조직신학책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무슨 주석서가 필요해요? 저는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은 정말 하나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지 나중에는 다 버리게 되고 그거 하나 갖게 돼요. 성경 하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읽어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된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근데 그 로고스예요. 그 말은 영이래요. 그래 읽으면 영이네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또 빛이라네. 당연히 빛이죠.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빛이 비추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여태까지 구구절절히 얘기한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게 어두움을 빛으로 잘 깨달아 알면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는 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전부 어두움밖에 없었다라는 건 이제 그 빛이 그 어두움이 뭔지를 이렇게 드러내요. 빛으로 비추어버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어두움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두움밖에 없는데 빛이 와서 그 어두움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지, 빛이 어두움에 비춰서 그 어두움을 뭐 다른 걸로 바꿔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자력으로 절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눈이 성하지 않은 소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절망적 유한 존재의 한계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이 유한자들은 그 빛을 자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그들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소경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와서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았고 비추지도 않았어요. 빛이 비추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영, 일곱 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확 뚫고 들어가야 빛이 비추어지는 건데, 아직 십자가도 지기 전인데 그 예수를 보더니 나는 보고 있다 라고 너스를 떠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빛이 와서 나는 아직도 안 비쳤는데, 아무것도 안 비쳤는데 어떤 놈들이 먼저 보고 있다네. 먼저 자신이 소경이라는 자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눈이 성하다는 말과 눈이 나쁘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살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눈이 성하면 이란 단서를 다시는데, 그 성하다, 그 하플루스라는 단어는요, 하가 부정 접두어고 플레코라는 단어가 역다, 따타 이런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죠. 그 뭐 바느질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 플러스 엮이지 않은, 다시요, 네 눈이 역다, 따타라는 건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땀과 노력이 가미된 거,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섞여 있는 상태, 그걸 엮는다 그래요. 엮는다, 이렇게. 네 눈이 그렇게 율법의 눈이라면, 엮여있는, 섞여있는 율법의 눈이라면, 하 플러스니까 그런 율법의 눈이 아니면 이런 말이죠. 그죠? 그걸 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냥 그 표피로, 율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이런 말이죠. 그게 네 눈이 성하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온몸이 밝으리라. 온몸이 밝으리라가 뭐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는 완전한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네 눈이 보는 걸 그냥 표피적으로 보아 그것을 그냥 율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성한 눈이라면 너야말로 빛을 비추는 온전한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온몸이 성하리라가 아니라 홀로스 호소마가 온전한 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진리로 갖고 있는 이는 이 세계관, 이걸 진리로 갖고 있는, 진리의 안경으로 갖고 있는 이는 어두움을 빛으로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넌 온전해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미 앞에 5장에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을 선한 일이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 빛을, 하나님이라는 빛을 이렇게 비추어주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우리를 가리켜 세상을, 호코스모스를, 호코스모스는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에요. 근데 그거를 비추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비추어주면, 로마서 8장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어둠인 피조물들이, 그래, 나는 내 진짜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빛으로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진리로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어라. 그 등대의 그 빛은 산 위의 동네를 밝히 드러나게 한다 그래요. 산 위의 동네가 폴리스예요. 폴리스라는 것은 그냥 웬만한 이런 마을이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에요. 그걸 폴리스라 그러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거룩한 성 세루살렘 있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라는 건 그 원래는 예루살렘이죠. 거기는 유대 땅에 산 위의 동네 하면 그냥 거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땅이 다 평지인데 예루살렘만 이렇게 산,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다고요. 왜? 보이기에 가장 좋은 곳, 선악과 나무요. 동산 중앙에다가 세웠잖아요. 그 동산이란 단어, 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예요. 동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 폴리스하고 울타리를 치고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 심었죠. 자, 예루살렘 성 폴리스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성전을 중앙에다가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왜? 보라고, 보고 그게 뭔지 알으라고요. 그러면 생명이란 말입니다. 선악과 보고 먹어, 먹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무투타무투.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에덴이라는 기쁨의 그 울타리 쳐진 그곳,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고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라면서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세이루살렘을 우리라고 하잖아요. 성도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세이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그리고 그 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에덴이라는 그곳은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백성들이 공존하는, 연합되어 공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안전해 이러고 있는다든지, 유대인들처럼 그 성전을 그냥 섬겨버리는 그 짓을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그 산 위에 있는 그것, 그 폴리스, 거기가 그게 뭔지 이렇게 드러나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한다라는 건, 빛이라는 게 그 진리의 눈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의 그 산, 그리고 그 성, 그리고 그 성전이 뭔지 밝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의해.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건 산 위의 동네,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밝히 보게 해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건 그걸 눈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바른 눈으로 진리를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이렇게 비추는 사람들의 행위를 성경이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다른 게 착한 게 아니라 착한 거는 기질이나 성품에 의해서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착함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기질이나 성품에 의해서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처럼 뭐 그냥 기질과 성품으로도 착하고 또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이도 종종 있지만 가끔 있지만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행실은 네가 나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여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당연히 이 말이 여기 붙어야죠. 왜? 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밝혀준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진리로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네요.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을 하셨어요? 전부 구약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뿌리로 하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부 신약의 이야기는 구약을 진리로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쓰신 말도 아람어였잖아요. 아람어 히브리어는 우리가 지금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말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헬라어로 기록해 놨다면 반드시 그 신약의 헬라어는 아람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빛을 비추어 산 위의 그 동네를 감추어져 있는 그 산 위의 동네를 확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자, 그렇게 껍데기와 모형이 의미를 잃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다 그래요?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그거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은 언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을 때 그 상태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그걸 나라라 그래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한 눈이에요. 그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현상계가 이 존재의 영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이 유한의 세계를 조성한 그 근원의 터전인 무한의 영역을 생각하게 돼요. 그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우리 자신의 이 존재성이요, 이 유한의 영역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아울러 감지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 눈이 성해지면 그러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존적 절망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됨과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유한의 세계에서 그 무한의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유식한 말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그냥 그게 내재가 된 거,
그걸 원죄라고 하지 않아. 오리지널 씬이라는 건 이 유한 존재의 이 절망적 한계, 이 실존적 이 한계 있죠?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어떤 곳이 있고 그곳에 이룰 수 없는 그 인간들의 절망적 실존, 현실 이걸 그냥 원죄, 오리지널 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죄라고 불리는 인간 내부의 그 생내적 그 욕망의 실체에 관해서도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그 눈이 성해지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스트러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왜냐면은 보편적 인간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것이 우리를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리거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무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냥 뼛속 깊숙이 그 실존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예자.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예자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 절망적인 그 예자의 영향으로 그러한 인간 실존의 그 충격적 자각이 달갑지가 않아요. 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돼.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지.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건데.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그 땅의 어둠으로의 그 퇴행의지 이것으로 점철돼요. 자꾸 그 퇴행해서 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맞아, 자꾸. 그냥 이렇게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려면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걸 이렇게 자꾸 말해주고 제시해주면요,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은 교회에 헌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한 것도 굉장히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보람이고 자시고 이게 안 되니까 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그게 그동안 얼마나 착취를 당했으면. 목사 주변에 그냥 핵심 멤버들은 전부 빚더미 올라앉았다며, 한국엔. 다 빚내가지고, 그거. 헌금해가지고. 다 착취당하고 여기 와갖고, 여기서는 정작 낼 게 없어. 그렇게, 그러한 퇴행의지. 우리는 그러한 의지를 자꾸 발동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 그 빛에 의한 자기 실존의 그 까발려짐이 심히 두렵고 불쾌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인간의 의지와 종교 행위와 그 율법의 세계로 이렇게 퇴행에 들어가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냥 수시로 종교의 탈을 쓰고 다른 일을 정죄하기도 하고 심판하고 그냥 그 교리, 도그마의 틀 안에 갇혀서 그냥 인간의 관습과 행위와 그 의식을 이렇게 딱 그 틀에 가두어 버리고 그것이 곧 이 무한의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게 진리라고? 우기요. 우기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열을 다섯으로, 그리고 넷으로, 둘로, 하나로, 이렇게 완성해서 하나님이 넘겨주어도
크게 두려워서 이걸 그 어둠의 땅에서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다섯을 주면 다섯으로 남기면 돼요. 둘을 주면 둘로 남기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그걸 하나로 남기면 돼요. 그렇지 않아지, 이렇게. 네, 하나를 줬어요. 하나를 주니까, 이 하나를 준 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네. 이게 진리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심지 않아도 그분은 거두시는 분이고, 내가 심어서 거두는 걸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를 받았더니 이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네. 근데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아담적 이 생존 방법과는 너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까발려지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도 이게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혹시 내가 나는 그 전에도 심은 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신다라는 율법주의적 사고로 살았고 지금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에 나를 확 투신해서 던져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 인간의 상식과는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 하나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그렇게 감춰둘 수만은 없어요. 그걸 과정으로 겪기는 하지만 결국 그 하나를 꺼내요. 이것을 빛으로 비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왔을 때까지 그걸 감춰두고 있으면 그건 그 하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끌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렇게 성한 눈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성한 눈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면 나쁜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눈이 나쁘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포네로스예요. 자, 요 포네로스, 요것이 바로 그 페네스에서 나온 단어죠. 율법적 그 결핍, 육체적, 육신적 결핍, 배고픔, 가난, 이게 푸토코스와 반대되는 페네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말씀을 보는 안목이 그 육신적인 것이면 그 말씀을 그 눈으로 보고 자기의 육신의 필요에 그 말씀을 당겨다 쓰면 이게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포네로스. 율법적 수고, 율법적 그 고통, 이게 포네로스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 육신을 자랑하고 내 육신의 보람과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어떤 비결, 뭐 이런 것으로 내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눈이 나쁜 거예요. 나쁜 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몸이 어둡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둠으로 완전한, 어둠으로 충만한 몸이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네 눈이 나쁘면 너는
어둠으로 가득 찬 몸이 될 거야. 이런 그러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네가 빛이라고 갖고 있는 걸 그게 진짜 어두움인지 빛인지 잘 생각해봐. 잘 확인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네게 있는 그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두움이 how much? 얼마나 하겠냐? 너 지금 네가 빛이라고 갖고 있어. 네 눈이 지금 떠져 있다고 너 착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뭘 봤고 그 본 것을 너는 네 빛으로 갖고 있다. 그걸 네 양식, 네 보물로 갖고 있는데 너 그게 내가 볼 때 어두움이면 너 어떡할 거니? 이런 말. 오늘날 교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에요, 이것이요. 당신들이 빛이라고 갖고 있는 그게 어두움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것이 정말 빛인지 아니면 어두움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면서 그 표피적인 껍데기만을 그냥 애도한 후에 난 볼 수 있고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빛도 안 비쳤는데 나는 봅니다 이러는 이들이 주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면 돼요. 근데 아직 빛도 안 비쳤는데 본다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아니 내가 보게 해줄게 그러는데 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보게 해주냐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건데 보는 자들은 그냥 놔둘 거야. 그거 본다는 거 그거 계속 보라고. 근데 그게 소경이야.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대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는 소경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본다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이요. 배설물만 내놓는 자들. 양식으로 배설물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그걸 나눠주는 자들이 우리는 소경 아니야. 우리는 본다니까? 주님이 그 앞에서 그랬죠. 난 아직 한 번도 안 비쳤는데 뭘 본다는 얘기지? 그럼 할 수 없어. 계속 그거 봐.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다. 이런 말. 그들이 바로 진짜 소경들인 거예요. 그들이 눈을 나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눈이 있기는 있는데 진리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이에요. 주님은 그 눈을 보는 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구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도 같이 끌고 가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느냐, 율법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표피로 보느냐, 그 내용으로 보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안목, 바라보는 그 안목,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그 세계관에 의해 우리는 지배되는 거죠. 그 세계관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행동 양식을 정하여 그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의 이야기 끝에 두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땅의 율법으로 나를 지배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그 주인의 섬김을 받는 자로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율법으로 내게 들이닥치면 나는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을 섬기는 이가 돼요. 왜? 그 모든 말씀이 그 주인이 나에게 하는 명령으로 들리거든. 그러한 율법의 종은 열심히 자기를 불태워서 자신의 유익을 스스로 챙겨갖는 그런 인과율의 세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유다나 다른 제자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수 죽인 자 맞아요. 우린 전부 가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유다만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저 팔아버린, 내가 죽여버린 저 하나님께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나를 죽여, 내가 나를 헌신하여 그 빚을 갚는 길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죽이면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뻔뻔스럽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머리 긁적이면서 뻔뻔스럽게 조금 아까 저주하여 부인했으면서 아니 맞아요. 마땅히 성부, 성자, 성령의 때에 세 번 다 그 예수를 부인해야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 알았을 때에는 그렇죠. 마땅히 제가 그걸 부인해야죠. 그래야 그 예수가 그 하늘의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들어오죠. 내가 부인해버리지 않으면 그분이 안 죽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남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무책임하게 나의 잘못을 저희에게 전가시키겠는가? 내가 나를 죽여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여 그 빚을 갚아보겠다.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 유다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제가 세 번 부인해야 그 하나님이 내 실존이 어떤 것인지가 밝히 폭로되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가 사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지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뭐. 다 유다라니까요. 근데 알고 죽은 유다와 모르고 죽은 유다가 다른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율법의 종은 열심히 자기를 불태워서 자기의 유익을 챙겨가는 인과의 율의 세계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직역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Nobody. 모든 인간은 한 주인만 섬겨요. 그렇게 갈라져요. 하늘이라는 주인을 섬기느냐. 아니, 그분의 섬김을 받아 그 섬김 앞에 나를 투신하느냐. 이걸 섬김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런 존재와 그 하나님을 율법으로 받아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세상 임금으로 섬기는 그런 자.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섞어서 섬길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섬김을 받던지 율법 안에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인간에게는 하늘의 주인과 땅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땅의 주인을 섬기도록 태어납니다. 지배와 피지배, 계급과 굴종, 그런 패러다임 아래에서
자기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큰 존재라고 여겨지는 존재 앞에서 그냥 한껏 쫄아주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은 나를 구원할 능력도 있고 지옥 보낼 능력도 있어. 힘도 있어요. 나보다 힘도 훨씬 세. 천지도 창조했대.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한껏 쫄아주면 이걸 경배라 그러고 예배라 그러고 섬김이라 그래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자기를 투신하여 제물로 투신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리하여 그 섬김 앞에 납작 엎드려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껏 쫄아주고는 그 힘센 신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걸 재량껏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어도 좋고, 물질이어도 좋고, 내 천국이어도 좋고, 구원이어도 좋은 거죠. 예, 얻긴 얻었는데 계속 불편해, 그 관계가. 그게 사랑입니까? 그들은 힘만 센 세상 임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그러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들은 지배와 굴종의 패러다임 아래에서 그 힘만 센 왕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섬기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그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전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지옥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사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을, 그 진리를 주인으로 가진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한의 일자, 그 무한의 일자가 유한 존재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그랬죠? 신의 죽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섬김 앞에 자신을 진짜 그때는 그 앞에 완전히 날 투신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제 믿으니까 그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뤄도 괜찮아. 어차피 선하게 다뤄주실 거니까. 그때는 완전히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는 완전한 순종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해석해내요. 그러한 하늘의 종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면 그건 그 생명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옹달샘을 칭찬해주기 위해서는 시원하게 마시고 맛있다 하면 그게 옹달샘에게 최대의 찬사 아닙니까? 그게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자의 섬김의 극치인 거예요. 그게. 그걸 누리면서 좋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자유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납작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진심은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속아서
내가 원하는 걸꼭 줘. 이거잖아요. 이걸 섬김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물질 세계의 그 인간 관념 속에 그 주인과 그 종, 그 지배와 굴종의 그 관계에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냥 지배와 피지배, 굴림과 굴종의 관계 속에 던져지는 어떤 명령으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권력과 지배의 그 욕망 속 세상 임금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 그래요, 성경이요. 네가 왜 내 이름을 모독하느냐? 왜 내 이름을 더럽히느냐? 그런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에게 했다니까요. 네가 왜 내 이름을 모독시키냐고. 그렇게 오해된 하나님 있죠. 그걸 만무나스라 그래요. 그걸 한글 성경이 재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건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건 허욕이라는 가짜 신의 이름이에요. 만무나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이 그들의 생본능으로 갖고 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허욕이에요. 그건 인간의 원죄적 실존의 한계인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함을 추구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뿌리 깊은 그 원죄의 욕망. 그 욕망으로부터 발출된 그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언제나 정죄와 심판, 꾸짖음과 책망, 자학과 가책, 억압과 지배 이런 선동만 난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때때로 뭔가 열심히 행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한 원죄의 포악이 지배하는 고통의 영역 속에 생명의 주이신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 비추어졌어요. 그 비춤에 의해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 어둠이 뭔지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죄도 심판도 어둠에 대한 나무람도 다 나와는 무관한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내용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냥 물질적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조작해버리면 그 성경이 만문이에요. 그게 만문신이에요. 그게 물질, 재물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이 인간 가치의 그 상징적, 상대적 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돈이며 재물,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요. 그냥 아무리 개차반 같은 인간도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따라서 만문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인간 보편의 그 원죄적 욕망을 이렇게 꽉 축약해 놓으면 그게 돈이에요. 재물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망의 실체이고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똥 같은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위해 자기를 도와줄 어떤 존재, 잘 얼르고 달래기만 하면. 그건 인간의 욕망이 창조해낸 가짜 신인 거예요. 그 가짜 신은 지배와 굴종의 패러다임 아래에서 섬김을 받는 신이고, 명령을 내리는 신이고, 인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선과 악을 바탕으로 심판과 상급을 내리는 세상 신이에요. 그게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섬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율법적 수고를,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못 만난다면 내가 만난 성경 안에서의 그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훈육하는 그런 사감선생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래의 물, 그 깊음, 어둠 속에서 그 하늘의 진리를 빛으로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그 아래의 그 패러다임 속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는 것 안의 내용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두 개인 거예요. 둘로 하나님은 나눠주세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선, 악, 좌우, 상하, 위, 아래 다 나눠주세요. 그래놓고는 우리에게 하나로 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두 개인데 하나가 보이죠? 딴 거 보여요? 여긴 딴 거, 여긴 딴 거 이렇게? 그럼 미칠 거예요 그냥?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로 보이죠? 두 개로 주는데 너희는 반드시 하나로 보아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둘로 나누어 들려줄 건데 너희는 그걸 반드시 하나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두 개의 호흡, 두 개의 숨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호흡, 사망의 향기, 하나는 생명의 향기로 너희들에게 호흡으로 들어갈 건데 두 콧구멍으로 받아서 하나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로 가지고 하나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게 율법의 눈이면 여기서 나가는 말이 엉뚱한 말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칠면석척이 부정한 거라고 하는 게, 카멜레온, 칠면석척이 칠면조도 마찬가지고 색깔이 변하죠. 시시각각 한 색깔을 갖지 못해. 이게 일편단심이 아니야 얘는요. 그리고 얘는 눈이 각기 다른 곳을 봅니다. 카멜레온 보셨죠? 어떤 인간, 그 집에서 키우는 인간도 있더라고. 각기 딴 걸 봐요. 더 중요한 건 그의 혀는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살해한 걸 지 양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둘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선악구조 속에서 그 패러다임으로 봐버리면 여러분은 말씀도 그렇게 볼 것이고 하나님도 그 세상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볼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은 그 배설물 같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양식으로 가득 채울 거고,
그걸 혀로 내어 다른 이들에게 비춰준다고 비칠 텐데 그 혀에 맞아 그 상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인지 확인하는 건 아주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걸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혀가 반쯤 마비가 된 것 같이 이런 말이 안 항상 중요할 땐 그래요. 잘 새겨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성한 눈입니까? 나쁜 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은 여러분의 그 혀에 의해 살아나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확인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늘 비춰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눈을 주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은 눈을 떴다고 착각하고 그 감은 눈으로 보는 것을 그 환상 같은 것을 실체로 착각하며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성한 눈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빛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양식이기를 원하고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지고 나누어질 때 참된 양식으로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